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자, 지원이 다시 C의 일입니다. 헤이, 인사하고요. 전번보다는 잘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봅시다. Hi, Sam. 하이 샘, 해도 되고 또는 Hello, Sam. Hello, Sam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만났을 때 반가워서 하는 인사입니다. 그렇죠? Hello, Sam. Hello, 하면 만났을 때 하는 인사고요. Hello 말고 또 있네요. Hi, Anne. Hi, Anne. Hi, Anne. 그래서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두 가지 배운 것 같네요. 뭐하고 뭐. Hello, hi. Hello 또는 Hi Hi. 하며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Goodbye, Sam. Goodbye Sam 해도 되고 Bye, Sam. Bye Sam 해도 되고 오케이 Goodbye, Sam. 그래서 Goodbye, 이번에는 Sam. 그렇죠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는 Bye, Anne. Bye and 할수 있겠다. Bye, Anne.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아침 인사입니다. Good morning, Claire. Morning class. Morning 이제 쓸수 있겠죠? 전번에는 틀렸죠? Morning. Morning 한번 써볼까요? 오늘 Morning 한번 써봅시다. Anne, who are? Anne, I? 어? 끝. 다야? 또 틀리네요. 굿모닝을. 헤이, 언제까지 이거 굿모닝 뭐 이거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iss Cook. 그래서 아침 인사는 뭐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Afternoon, afternoon이 아니고 afternoon. Afternoon. Noon이 아니고 noon. Noon. Aftern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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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afternoon. Afternoon. 전번에 틀렸죠? 네. 이번에도 또 틀릴 예정인가요? 네? 쓰기요? 예. A, F, T, A, 사실, 감사합니다. N, O, N. Afternoon, afternoon이야, afternoon. Afternoon. 너 1대1 말하기 테스트 한 다음에 20번 쓰기 숙제 지금 바로 하고 나한테 제출하면 합니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너그 뭐야 클래스 카드에 단어 페이지 열어가지고 한글만 보고 영어로 쓰기. 20번 해서 나한테 내세요. 한 다음에 채점 하시고요. 두 번째 하는 건데 계속 틀리면 선생님 뭐 방법이 따로 이렇게 빡빡이 쓰기 숙제 내는 거 말고 뭐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지원이가 얘기를 해주든지 뭐딴 방법 있어? 오후 인사입니다. Good evening.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Evening이래? 한번 써보자. 이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상하게 익히니까 쓰는 것도 틀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evening이냐? evening이지. evening. 어? 그럼 이 소리 남았네, 이 소리. 어? 그럼 여기까지 썼네, 여기까지. 니은 소리까지 썼네, 니은 소리까지. 그러면, 잉 소리 나는 거 또 뒤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엔지? 엔지가 응 소리 내고, ni가 얘가 니은 소리, 얘가 이 소리, 그래서 니 됐고, 그 다음에 응 소리 내는 거 ng 붙여줘야지. evening. evening. 무슨 이즈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얘도 20번이야. 너 지금 morning 틀렸지, afternoon 틀렸지, evening 틀렸지. Good evening. 각각 20번씩 쓰는 거야. 아니면 뭐 안 틀리도록 연습을 해오세요. 선생님도 쓰기 쉽게 많이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근데 뭐 계속 틀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어? 이거를 클래스 카드 공부를 하고 말하기 테스트를 하고 쓰기 시험 왜 치는데? 어? 집에서 한 다섯 번 여섯 번 써보기 연습했으면 스무 번씩 쓰기 숙제 지금 안 해도 되잖아. 응? Good evening. 어, 벌 숙제 안 해도 되잖아. 그다음? Good night. Good night. Night 탑 써봐야 되겠죠? 전번에 틀렸으니까. 예. 아 예. 아이티? 헤이, 그래서 또 틀렸죠. 나이. 나이. 소리 안 나는 GH. 나이 그흐 아니고 나이. 나이. 투. 나이. 나이트도 20번. Good night. Good night. 헤이, 집에서 너 쓰기 숙제 연습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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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봐. Good night. 자, 그렇게 됐고요. 지금 선생님이 연습 종이 줄 테니까 여기다가 뭐뭐 숙제 써야 돼요. 모닝. afternoon, evening, night. 아침, 오후, 저녁, 밤. 다 틀렸어, 지금. 그래서,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재민님, 퍼펙트. 저요? 예. 자, 일단 여기다가, 네. 여기 연습하시고요. 종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